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 4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일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단지 내 상가 임대사업. 두 번째, 근린 상가 임대사업. 세 번째, 테마 상가 임대사업. 네 번째, 주차장 사업의 임대화는 블루오션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갖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48쪽입니다. 단지 내 상가 임대사업. 단지 내 상가는 거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편의품, 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 빈도가 가장 높으며 가장 인접해 있는 점포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식료품, 약품, 기호품, 생활필수품 등이 속한다.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등의 내부나 입구에 설치된 상업시설이다. 단지 내 상가는 일정한 고정 고객을 확보해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지만 단지 내에 있으므로 상권 반경이 주변 300m 이내에 협소해 타 지역의 외부 고객을 유인하기가 어렵다. 매출에는 단지의 가구 수가 중요하다. 최소 500가구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적정 규모는 가구당 상가 면적이 1.605제곱미터, 0.5평, 많게는 0.99제곱미터, 0.3평 이하가 되어야 투자 가치가 있다. 대우 단지의 평형이 적을수록 상가의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을 선호하고 2, 30평형대의 거주자들은 바쁜 일정에 쫓겨 소비의 대부분을 근거리에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권의 한정성으로 인해 단지 규모가 작을수록 점포 수가 작기 때문에 필수적인 점포 위주로 구성된다. 대규모 단지에는 여러 편의시설이 입점하게 된다. 단지 내 상가는 처임대 사업을 할 경우 타 상가에 비해 분양 사기 위험이 적고 꾸준한 임대 수익이 보장되므로 투자 안전성에 유리한 상품이다. 주변에 대형 할인 매장이나 대형 백화점 등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상가 규모는 10에서 13평, 금액은 황금성 측면에서 5천만원에서 1억원이 바람직하다.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할 때는 전세가의 2배 이내로 하고 최소한 월 수익이 투자액의 0.5%는 되어야 한다. 인근 상가와 3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고 4차선 이상 도로가 있으면 독점성이 보장되기도 한다. 30에서 50m 이내에 전철역이나 정류장이 있으면 더욱 좋다. 매출과 직결되는 주차시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상가의 경우 번영회가 활성화한 곳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서 바람직하며 입주 2년이 경과해야 상권이 형성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특히 주민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전면이 넓은 상가를 선택하며 구석지거나 경사지에 있는 상가는 피해야 한다.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을 사서 상가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내 상가에는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소비 빈도가 가장 높으며 가장 인접해 있는 점포에서 구매하는 상품, 그래서 뭐 식료품이라든지 약품, 뭐 기호품, 생활필수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은 일단은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500가구 이상이 되어야 돼요. 내가 투자하려는 단지 내 상가의 아파트 단지 수가 500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살펴보셔야 되고요. 500가구가 이상이 된다 하면은 가구당 상가 면적,
그러니까 총 아파트의 가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상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0.5평에서 0.3평 이 정도 사이에 있으면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배후 단지의 평형이 적을수록 상가의 매출액에 뭔가 더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들은 그 조금 이제 인근 상가에서 사는 것보다는 백화점에서 사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구가 있는데 가구가 다 대형평이다, 뭐다 60평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다 이러면은 인근 이제 단지 내 상가의 매출이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대규모 단지. 저는 이제 그 단지 내 상가가 가장 상가 투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 경매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권이란 게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LH에서 이제 주택을 아파트를 임대하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상가를 또 이제 추첨을 통해서 분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LH 단지 내 상가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다, 상가 투자 중에서는. 그걸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상가 규모는 이제 10에서 13평 정도의 규모를 선택하는 게 좋고,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대형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 있는 점인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다. 주변에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다 쇼핑을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인근 상가와 3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고 4차선 이상 도로가 있으면은 도점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인근 상가가 3분 이상 떨어져 있고 4차선 이상 도로가 있으면은 독점성이 보장된다. 30에서 50m 이내에 전철역이나 정류장이 있으면은 더욱 좋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단지 내 상가는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확인 사항들 꼭 확인하시고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근린 상가 임대 사업. 근린 상가는 근린 주거 개념에 근거해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자족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상가다. 생활 편의와 서비스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업종이 주를 이루며 단지 내 상가보다 업종이 다양하다. 근린 상가의 상권 변경은 주변 1에서 2km 이내이며 주변 배후 거주지가 상권이다. 주로 1층이 근린 상가의 중심을 이루며 지하층과 2층 이상은 접근성 등이 취약해 상가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장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근린 상가는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접한 역세권 근린 상가, 퇴근길 약속 장소, 대학교 앞, 대단지 아파트의 사거리 등이 좋다. 원룸 근처는 거주자들의 소득이 낮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당연히 권리금 있는 상가가 유리하고 외벽이 굳이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다. 좋은 상가는 초기에 분양되므로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업 시행사의 인지도나 경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권리금에 관해 언급했는데 상가 임대사 없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좀더 살펴보겠다. 권리금에는 첫째, 상가 입점 후 향후 점포의 활성화를 감안해 상가 소유자가 요구하는 이른바 자리세를 의미하는 바닥 권리금이 있다. 둘째, 기존 임차인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순수익 부분을 포기함으로써 새 임차인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영업 권리금이 있다. 영업 권리금은 매도 시점부터 보통 6에서 12개월의 평균치 발생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달 순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6천만 원,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정도다. 셋째, 기존 임차인이 상가 개업을 할때 투자했던 시설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이 그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 대금인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 간판 및 비품 등이 해당되는 시설 관리금 등이 있다. 시설 관리금은 보통 3년 기준으로 1년에 30% 정도 감가상각되는 것을 가정에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다. 네, 근린상가 임대사업. 네.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근데 1층과 2층에서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때는 이제 1층. 무조건 1층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2층은 이제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고,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2층까지 이제 활성화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1층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일단 투자하시되, 정불가피한 경우에 2층을 검토하시는 건데,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2층까지 활성화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밀집한 지역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좋고, 또 원룸 근처는 거주자들의 소득이 낮으므로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원룸 근처는 편의점이 보통 많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다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고, 잘 뭐랄까, 근처에 소비를 잘 안 합니다. 네, 보통 다 배달을 시켜 먹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이제 근린 상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말에도 나가기 때문에, 뭐, 번화가로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에 있어서는 좀 취약할 수 있다. 원룸 근처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가의 분양을 또 살펴봐야 하는데, 상가의 분양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진짜 좋은 물건은 그 시행사가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분양하는 거는 좀 이제 급이 좀 떨어지거나 안 좋은 상품들을 주로 이제 분양을 하고, 진짜 좋은 물건들은 뭐 자기들끼리 먼저 다 분양하거나, 뭐 아니면 회사 분양 업체가 갖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펴보셔야 돼요. 또 권리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금이 많은 게 좋습니다. 일부 이제 돈이 든다는 이유로 권리금이 너무 많으면 투자를 이제 꺼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 권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리금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권리금 하도 없으면은 그게 더 문제입니다. 장사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상권 같은 경우는 한번 죽으면은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이 있죠. 영업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 시점부터 6에서 12개월 정도의 순수익,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시설 권리금이라는 건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간판 및 비품 등에 사용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30% 정도 감가상각되는 것을 가정에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7쪽입니다. 테마상가 임대사업. 테마상가란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집단화한 형태의 상가로서 전문 의료나 전문 음식점 혹은 의류 매장 등의 특성을 지닌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 의류상가, 제기도 한방상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물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복합 테마상가라는 개념을 적용해 더 넓고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상가가 증가했다. 테마상가는 계좌 분양 방식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을 바라는 단순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지하철과 연계된 테마상가가 인기, 임대수입 플러스 시세차익으로 프리미엄을 기대로 누리고 있다. 테마상가는 시행사의 신용도와 능력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전문 상가보다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복합 쇼핑몰이 유망하고, 단순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제공해야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할 수 있다. 임대 사업을 할 때는 업종의 지역 특성에 맞고 투자자보다 실수요자가 많이 모이며 입점 시기가 빠른 상가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뭐 테마상가, 테마상가는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제 막 상가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뭐 푸드라든지 뭐 메디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테마 상가가 들어오려면은 진짜 좀 어느 정도 진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마 상가는 시행사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건물의 구조라든지 약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좀 믿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좀 이런 것 좀 살펴보시고 테마 상가는 이제 주로 이제 계좌 분양 방식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한데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이게 참 이게 뭐랄까 그 테마 상가는 진짜 활성화가 안 되면은 진짜 어떻게 개인이 살릴 수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마 상가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상가 투자 하실 때는 초보 분들 상가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단지내 상가 위주로 하실 것을 권하고 상권이라는 게 이제 변화하거든요. 진짜 뭐 옛날에 경리단길 되게 핫했는데 요즘 경리단길이 진짜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권이 활성화됐다 한번 죽으면은 이게 진짜 살리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한 단지내 상가 위주로 조금 투자를 하셔도 상가 투자는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페이지 262쪽 주차장 사업에 임대화는 블루오션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 수요를 감안해 땅을 확보하고 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차장 면수를 늘려주면서 연면적의 30%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콘셉트와 장소라면 해당 지자체의 제안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훌륭한 임대 사업을 만들 수 있다. 결코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적게는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면 된다. 택지 개발 지구의 주차장 용지나 개인 사유지도 지주와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좋은 임대 사업 모델이 된다. 상업 시설이나 업무 시설뿐 아니라 주거 시설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활용 가치가 많이 높아진 상태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이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 땅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차장 임대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판교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주차장 임대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뭐 다 유료예요, 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살펴볼 게, 뭐랄까요, 뭐 돈도 뭐 적게 들지 않는다고 3억에서 5억을 든다고 하는데, 원래 땅까지 원래 좀 비쌉니다. 네.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주차장 임대 사업은 장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큰 시설 투자를 들이지 않고서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넓은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차장 임대 사업은 정말 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또 그 주차장 앱이 또 많이 발달해가지고 임대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냥 그 사업자와 내가 시설 투자 따로 안 들이고도 그 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는 계약서를 쓰고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다, 빈 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311조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갖자.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주는 곳도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도 병이 들었을 때 낫게 하는 곳도 편히 쉬고 즐기는 공간도 결국은 부동산이지 않는가. 우리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부동산에서 세상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고 많은 돈도 벌자.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한 미래는 부동산에 있음을 늘 기억해 두기 바란다. 오로지 부동산만 믿고 부동산만 바라보고 살아가 보자. 반드시 응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성공할 것이다. 부동산 책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죠. 부동산을 돈 버시는 분들은 다 부동산 좋다고 이야기하고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다 이제 주식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분은 이제 부동산에 믿음이 강한 거죠.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이죠, 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굉장히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부동산을 통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뭐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한번 공부해 줄만 하지 않나, 공부하시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 책은 진짜 부동산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보실만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써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실만한 책이고요. 뭐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